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아나운서 이혜원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따스한 가을 햇살, 그 아래 바스락바스락 떨어진 낙엽을 밟을 때면 자연스레 이어폰을 찾게 되죠. 그때 이분의 노래와 함께하면 그 모든 곳이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의 고막을 책임질 감성 보컬 가수 제이세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성 보컬.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 구독자 여러분, 가수 제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일에 리메이크 돌멩이 또 발매를 하셨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그 곡에 대해서도. 아, 네. 원곡은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네. 야구 스포츠 프로그램에 항상 엔딩곡으로 나오고 있던 노래였어요. 근데 가사가 되게 힘과 위로를 주는 되게 맞아요. 응원 메시지가 담긴 곡이라서 가사가 너무 저의 심금을 울리는 바람에 리메이크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우, 저 또한 그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던 그 시즌이었고 네. 또 팬막식 때 맞춰서 발매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들으면서 막 감정이 막 북받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리메이크 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네. 6월에도 또 사랑의 바보라고 그쵸. 곡을 또 내셨는데 이 리메이크 곡으로 계속 발매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요즘 좀 리메이크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뉴 레트로라고 해가지고 뭔가 네, 지금 20, 30대의 예전 추억과 네. 그리고 또 1, 20대 그 MZ세대의 감성과 맞습니다. 섞어서 이렇게 리메이크가 대세다 보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신선하게 좀 계속 도전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좀 궁금한 게 장수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10년대 그리고 현대 가요계를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2010년에는 되게 좀 더 파워풀하고 되게 좀 이렇게 힘으로 각에 맞게 네. 더 센 캐릭터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빼고 더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마음으로 약간 툭 건드리는 감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너무 새롭고 다양한 장르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갈수록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데뷔하고 나서 올해 13년째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가수라는 이 직업을 놓지 않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계속 네.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계속 배우잖아요. 네. 배우다 보면은 음악이나 노래라는 것이 되게 무한의 영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이 없고 배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갈급함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달리고 배우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치지 않고 계속 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지금 살짝 반했어요. 반했어요. 이 정도의 유명한 가수분이시고 이 정도의 가창력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구하고 노력을 하신다니까 진짜 팬으로서 너무 멋있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 시작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면 노래방도 자주 가고 막 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저는 고향이 부산이었고 네. 또 되게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은가? 그거 좀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그 네. 분야를 전혀 알지 못하시니까 네. 어떻게 그거를 이제 키워서 이렇게 보내시고 이런 게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 이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각 학교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 자랑을 하는 가요제에서 네. 제가 이제 부모님을 초대해서 와. 그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더 다르네. 진짜.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해서, 네, 부모님께는 막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들고 오셔가지고, 네.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추억인데, 네. 한번 기념 영상이라도 남기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즐겁게 첫 무대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1등 할지는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요. 근데 와.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믿어주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되게 노래 좋다. 뭔가 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네.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면서 이제 다 같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고 이제 학교도 실용음악과로 전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본명이 서주하, 정말 예쁜 이름이더라고요. 네. 근데 활동명은 또 제이세라라고 네. 정하셨는데 이 제이세라 뜻이 또 따로 있나요? 데뷔할 때 회사와 뭐 저희 지인들이나 집에서 많이들 다 고민해 주셔가지고 같이 지었는데 제일세라고 해서 제이세라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을 받침만 빼고 네. 네 제일세라, 제이세라 이렇게 어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꾸준하게 또 보컬 실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데 네. 목 관리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목을 관리를 하시나요? 일단은 저도 최근 들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말하는 목소리에서도 약간 목이 상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톤이 다운돼 있을 때 네. 목을 거쳐서 소리를 내다보면 그래서 뭔가 그 발성 부분에 있어서 네. 이렇게 루틴을 조금 목을 푸는 거를 네. 아침에 일어나서 좀 하고 오. 말을 하기 전에도 약간 조금 몸을 깨워서 말을 하려고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레귤라이저라고 네. 약간 식염수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수증기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이랑 코를 좀 촉촉하게 휴대용으로 해서 항상 오. 노래하기 전에 쓰고 뭐 자기 전에는 뭐 가습기도 사용을 하고 네.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정말 좋아하는데 네. 언제나 사랑해 네.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이렇게 히트곡이 많습니다. 이 특별히 더 애정하는 곡이 있나요? 애정하는 곡은 제가 한 곡 한 곡 앨범을 낼 때마다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너무 좋아요. 다 너무 너무 애정이 가는 곡들이라 이번에 돌멩이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연습을 할 때 눈물이 참 많이 났던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사가 정말 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노래라서 그 노래도 참 좋았고 그리고 제가 또 앨범 제작을 직접 한 네.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뭐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던 곡들도 너무 애정이 가고 뭐 사랑한다고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자 이제 과거 싸이월드 시절에 일촌 파도타기 하면 우리 제이세라님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노래 인기 어느 정도 체감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좀 바빠서 네. 소속사의 스케줄에 따르다 보니 밖에 잘 놀러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뭐 길에서 네 노래가 나오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주로 이제 음원 차트를 보게 됐죠. 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는 이제 초반에 이제 노래가 나올 때마다 약간 그 도토리 네. 쪽에서 순위가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하고 와. 벨소리 컬러링 네 맞아요 컬러링 네 이렇게 계속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있는 걸 보니까 네. 정말 꿈인가 싶고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와 너무 신기했어요. 이 직업에 대한 철학 또는 가수면 어때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을까요? 계속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의 질문도 네. 이렇게 질문 안 해주시더라도 네. 제가 항상 뭔가 정체성이나 가수로서 방향성이나 네. 이거를 계속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노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정말 가창력. 가창력. 네, 무대 위에서 라이브를 했을 때 제가 이제 표현해내는 그 감정들과 뭔가 그 무대 위에서의 무대를 꽉 채우는 그런 저의 그런 뭐 퍼포먼스나 아무튼 네. 공연적으로 네 라이브 가수로서 저는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와. 정말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요즘에는 좀 임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왜냐면 제가 라이브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완벽하고 그 가사 전달력과 감정 전달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제가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막 빠져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아, 진짜 멋집니다. 자 이제 가수로서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 드로잉 그림도 그리시고 카페 투어도 또 좋아하시고 골프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다른 취미들도 많이 있으시던데 네. 만약 내가 가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사실 노래하기 전에 그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고 싶었는데 네. 토크쇼의 여왕 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방송부에서 아나운서나 뭐 성우 이런 연습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때 MC 박경림 씨가 네. 굉장히 핫할 때셨어요. 그래서 와 여자 MC가 저렇게 멋있다니 이런 걸 느끼면서 좀 나름 MC 콘테스트 대회도 있었거든요. 네, 가요제만 또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뭔가 재능 관련해서 그런 대회들이 찾아보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MC 콘테스트 나가서 나가셨어요 직접? 네, 비록 인기상이긴 했지만 인기상이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네. 그래서 그때 오프라 윈프리님 책도 읽고 막 이러면서 와. MC 쪽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꾸준히 앨범을 내고 계시고 또 가수로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이세라님을 보고 이제 멘토로 생각하고 꿈을 키워나가고 또 이제 갓 가수를 시작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 지치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오늘은 연습을 뭐 10시간 했으니 뭐 그 다음엔 좀 뭐 한 일주일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좀 꾸준히 하시고 그거를 자기만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시면은 일단 결국에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뭐 항상 노래가 매일같이 컨디션이 좋아서 연습이란 것도 매일 잘 하기도 어렵고 또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또 어디선가 무대에 섰을 때도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이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일희일비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못했으니 난 안 될 것 같아. 뭐 오늘 잘했으니 난 이제 연습 안 해도 난 너무 좋다. 난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일관적으로 꾸준히 자기만의 루틴과 마인드 컨트롤을 해나가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가을에 유독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축가로 네. 거의 대부분 제이세라님 곡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 축가로서 본인 곡도 본인 곡이지만 추천하는 곡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제 노래로는 뭐 언제나 사랑해, 네. 사랑시 고백고 행복도 그리고 올해는 축가라는 제목으로 노래도 맞아요. 하나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노래들이 있고 저는 또 가끔 또 신청곡을 받아서 네. 또 축가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선희 선생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가사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아 선배님의 물론 항상 비가 오는 날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해주진 못해도 같이 비를 맞아주겠다 이런 가사들 저는 축가는 참 가사가 중요한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노래들을 추천합니다. 11월에 대구에서 네. 단독 콘서트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콘서트에 대해서도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첫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11월 18일 토요일 네. 2시 그리고 6시 이렇게 2회 공연을 하게 됐는데 첫
단독 콘서트가 또 대구에서 네.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2시간 공연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서 이제 2시간을 해내 가다 보니 뭔가 노래 외적으로도 뭐 소통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1월 18일 대구 롯데백화점 문화홀에서 2시, 6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제이세라님과 함께 이 가을 보내드리고 다가올 겨울을 좀 포근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18일입니다. 제가 또 대신 팬으로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비롯해서 제이세라님을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13년 차 가수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뭔가 계속 뜨겁게 뭔가 열정적으로 뭐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뜨겁게 그리고 많이들 알려지고 보여지게끔 TV에도 막 자주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활동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3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할 수 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일, 노래하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마음 잊지 않고 저도 여러분이 또 언제나 저를 찾아주실 때, 부르실 때 네, 달려가서 또 노래로서 감동을 드리고 네,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이세라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음악을 사랑하고 또 팬들을 사랑하는 그 진심들이 전해지기에 노래 또한 유독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이세라님 노래로 감성 충전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계절 가을뿐만 아니라 다가올 겨울에도 포근하게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남일보 아나운서 이혜원이었고요. 가수 제이세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